예천 코로나 확진자가 19살 또래 사이에서 계속 발생하면서 예천군이 비슷한 나이대의 청소년 전체에 대한 동선 추적에 나섰습니다. 완화된 다른 곳과 달리 예천과 안동, 도청 신도시 지역에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펼쳐집니다. 느슨해진 분위기를 다잡아 더 이상의 확산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경에서 새로운 감나무인 비단감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냉해, 강해 재배하기 좋고 과육도 단단한 데다 곶감 당도도 높습니다. 4.15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안동시 예천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김형동 당선자와 함께 소감과 지역발전 각오를 들어봅니다.